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시청자들에게 단단히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최근 몇 달간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이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뭘 해도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인데다가 스스로 비판을 자초하면서 호감과 신뢰를 모두 잃었습니다. 나 혼자 산다는 최근 출연진을 차별 대우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18일 공개한 예고편 속 전현무의 문무상의 에피소드는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부은 결과를 나왔습니다.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는 전현무가 연 바자 외에 기안84, 성훈, 화사, 키 등 무지개 회원들이 참석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앞서 기안84의 웹툰 마감을 축하하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핑계로 무지개 회원들이 대거 불참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기안84는 무지개 회원들과 다같이 축하 여행을 떠나는 줄 알았지만 전현무를 제외한 멤버들이 불참한다는 내용에 몰래카메라 희생양이 됐습니다. 이에 불참 멤버들은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대며 실망한 글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무모상의 에피소드에서는 무지개 회원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변함이 없지만 이들은 실내에서 서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에 앞선 기안84의 왕따 논란의 연장선으로 이어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때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모이지 않았지만 전현무의 바자회는 참석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무무상의 에피소드를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촬영 자체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앞서 멤버 간 불화설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전현무는 만나고 기안84는 보러 가지 않았다는 걸 시청자들이 순순히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연이은 논란은 명백히 제작진의 기획 실패가 낳은 결과입니다. 앞서 몰래카메라를 기획했다가 불화설로 번져 자멸하기 시작한 제작진이 한 달여 만에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왕따 논란으로 시청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황에서 하필 그와 비교될 만한 에피소드를 보여줘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나 혼자 산다는 약 3년 전부터 멤버들 간의 케미가 도드라지면서 최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당시 제목만 나 혼자 산다고 싱글 생활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멤버들 간 호흡이 빛을 발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고 일부 멤버들이 하차하면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를 메울 만한 새로운 매력을 보여줘야 할 제작진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고 과거 멤버 간 친목으로 인기를 얻은 게 지금은 독이 됐습니다. 새로운 변화 없이 과거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친근한 매력으로 사랑받은 나 혼자 산다가 점점 시청자 정서와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사는 동네 친구 같았던 멤버들의 불화설, 왕따 논란, 차별 대우 등 부정적 이슈가 쏟아지며 프로그램 자체가 비호감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무리수를 거듭하는 제작진의 무능함이 오랜 기간 공들여 쌓아온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중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연예방송계 이슈를 까다로운 시선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정태건의 카카오톡.